타임즈. 네, 오랜만에 노벤타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참 멋쟁이 기타인데. 네, 노벤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노벤타를 두 개를 했어요. 네. 스트랙과 텔레를 기본 모델들을 한 다음에 오늘은 재즈 마스터를 할 건데, 이 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4월 6일이거든요. 네, 오늘. 네, 내일 4월 7일 영하랍니다. 며칠 전에 거의 25도, 6도, 6도. 네, 더워갖고. 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이랬는데, 어젯밤에 좀 쌀쌀해가지고 왜 이렇게 쌀쌀했더니 내일 영하예요. 이게 뉴스에는 꽃샘추위라고 떴는데 이 정도면 샘 내는 게 아니죠. 이건 죽이겠다는 거죠. 꽃쌀추위. 꽃쌀추위. 네, 그렇습니다. 화살한파가 왔어요. 네, 화살한파. 꽃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얄궂은 게 4월 5일 식목일 직후에 왔단 말이죠. 예. 4월 5일 날 심은 걸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어, 이런 거죠. 식목을 거부하는 거죠. 식목을 거부하는 거죠. 니네가 무슨 나무를 심나? 어, 이런 그렇죠. 거죠. 어. 그러니까 식목일 직후에 반식목 한파가 온 거죠. 네,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4월 16일 날 강릉에서 눈 본 거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4월 16일인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몇 월이지 이랬다니까요. 눈 내린 걸 보면 뭐야 약간 이랬는데, 근데 눈은 사실 영상의 날씨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와 이거는 4월 이 시기에 영하인 건 서울에서도 진짜 없는 일이잖아요. 그 좀 여름옷 좀 꺼내놓고 보일러 다 죽이고 네. 그랬는데 다시 주섬주섬 켜야 되겠는데요. 이건 뭐 아니 우리가 뭐 3월 한 달 동안 사계절이 다 일어나는 거야 뭐 이제 뭐좀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4월 7일에 영하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우리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3월에 가셨던 분들 4월에 어 나 뭐 서울 가서 할 일이 있어 이제 따뜻해졌겠지 왔는데 영하 그 다음 완전 네. 완전히 그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영하 트라우마. 네. 영하 20도에 2월에 들어왔다가 맞아요. 3월에 20도일 때 나갔다가 어? 4월에 다시 왔더니 영하야. 야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지금 보면은 4월이잖아요. 네. 지금 5월 말 되면 이제 30도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바로 되죠. 야 그러면은 이게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무려 30도 상승하는 네. 야 진짜 지옥 불반도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냥 어저께 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아 저 사람은 되게 지금 급하게 외출한 거다라는 그 복색을 제가 봤는데 네. 롱패딩에 네. 맨다리에 쓰레빠 신고 뛰어다니는 사람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환절기에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변명하신 분이네요. 내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롱패딩에 쓰레빠 네, 오늘은 노벤타 재즈마스터를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복습해볼게요. 스트라토캐스터 2021년 11월에 했고요. 74점을 받았습니다. 오 많이 받았다. 선생님은 그때 이제 펄슈트 90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무슨 의미였을까요? 추격하는 아 피구공. 그렇군요. 네. 아 추격하는 피구공이다. 네. 예, 그때 이제 이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텔레에도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벤타는 노벤타의 싱글 사운드를 네. 좀 주력으로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한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저는 내 연주 인생을 피구공이 두 개 있었으니까 네. 90에서 180도 바꿔줄 기타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저는 드렸고요. 이게 듣던 사운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텔레는 71.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파워 90, 네. 아, 펄슈트 90의 파워 오, 90. 저는 단일 메뉴 최강 맛집 이렇게 아, 드렸었습니다. 메뉴는 하나인데 굉장히 네. 맛있는지. 그렇습니다. 강력했어요. 오늘은 이제 픽업이 3개입니다. 노벤타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뭐, 스펙 살펴볼게요. 네. 셀렉트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냥 스트라토캐스터랑 똑같더라고요. 그냥 네,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두 개 하나. 네. 네, 전혀 뭐 그냥 이게 싱싱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네. 괜히 피구공이 3개 달려 있으니까 뭐가 복잡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그냥 똑같습니다. 싱싱싱. 네, 194만 9천원입니다. 이 텔레나 스트랩보다는 조금 비싸죠. 오 그러네. 텔레 그때 스트랩이 180 정도 있었으니까 약 한 15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4cm. 무게는 4.000kg. 두께는 40 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바디나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에 너트는 신세틱 본넛, 너트너비 41.91mm에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죠.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프렛, 노벤타 싱글코일 픽업 3개가 P9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어저스터매틱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사운드 바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마샬로 바꿨습니다. 이 P90인데도 중간 픽업에 신경 많이 썼네요. 발라서 참 좋네요. 네. 네. 굿. 어, 좋습니다. 어, 좋네요. 듀얼리스트. 깔끔하네요. 레드락. 쫀쫀하고 찐득한 느낌. 야, 좋습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9까지 갔었는데, 예, 9까지 갔었어요. 어, 개인량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예. 네. 저 펜데다 놓고 뭐 공간계를 좀 넣어서 2단.
참 그 뭐랄까 성질이 참 좋네요. 부들부들. 성질. 하고, 네. 네. 그렇게 막 못되지가 않고. 네. 참 누구랑 천적 없는 사운드. 예. 네, 좋습니다. 천적 없는 사운드. 네. 네, 그럼 바로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역시 마샬 게이는 부담됩니다. 네, 이렇게 노벤타 재즈 마스터 사운드 쭉 네.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 탑으로 한 주평 드릴게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적 없는 사운드. 아 좋아요. 네. 천적 없는 사운드. 저는 꿀 떨어지는 싱글 이렇게 꿀 떨어지는 싱글. 네. 꿀 약간 그 찐득하고 그 쫄깃한 네, 그런 느낌이 달콤해요. 있어서 네 좋습니다. 바로 스코어 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짠.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 주셨고요.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스트라토캐스터보다 사운드만 1점씩 딱 올라간 점수예요. 아, 나머지 똑같습니다. CUD가 똑같고 사운드만 둘 다 1점씩 올라갔고요. 이 텔레에 비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꽤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재즈 마스터가 잘 나온 경우에는 스트랩보다 사운드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종종 네 있죠. 오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벤타 재즈 마스터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 왜냐면 이게 텔레나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네, 전통의 그 사운드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사운드 셋업이 됐을 경우 약간 그 거부감이 살짝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재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한 네. 시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재즈 마스터가 스트랩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노벤타 재즈 마스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